안녕하세요. 7월 2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또 교제를 나누게 되죠.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들과 갖게 되어지는 오늘 이 만남들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수 있을까? 가깝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 마치 피를 나는 부모, 형제처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모, 형제라도 같은 피를 나는 그런 가족 관계에서라도 이 뜻이 만일 다르다라면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라면은 그 방향이 다르다라면은 육체만 그 피를 나눴지 정말 그 관계에서 아주 따뜻한 또 아주 가까운 그러한 끈끈한 정과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오히려 정말 남처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남남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어지죠.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은 뜻을 갖지 않는다라면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라면은, 그 관계에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이란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뜻이 같다라면은, 정말 그 관계에서 얼마나 큰 만족을 가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여호수아 4장, 시편 125, 131, 이사야 64장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서 있다 그랬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자, 무엇이 형제고 자매고 모친입니까? 육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가 아니면 한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그 부부 관계나 그 가족의 친밀한 끈끈한 정을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까? 현대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오직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한 부부 관계라면 사랑하는 관계라면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이고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욕심이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라면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리고 남을 인정하며, 상대방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그런 끈끈한
정으로 끈끈한 관계로 모이는 근거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되어진다라면은 그뜻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어지고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 있다 보면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분명히 경험을 하였습니다. 분명한 방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만 그런 모임을 갖는 그러한 관계, 그 모임, 그러한 만남을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 또 날마다 날마다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우리의 만남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활성화, 더큰 힘을 그 만남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이 상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아주 낯선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 오, 나의 형제요 이렇게 정말 미천한 정말 아무런 관계없는 아니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형제라. 너는 나의 자매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었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들이 교회가 또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아주 큰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의 가정이 되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만남 가운데서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정말 미국 땅에서 또 지금 살아가면서 아주 큰 힘과 능력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또 어떨 때 내가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만이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저와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많이 생겨지고 또그 형제와 자매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